자, 그다음에 3절 볼게요. 3절은 예외 종류에 따른 처리.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때 하나의 예외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try 블록 안에 여러분이 여기에는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하고 또이 아래쪽에는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할수 있다는 거죠. 안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예외 처리 내용을 예외 처리 1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예외 처리 2로 처리를 하고 싶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try 블록 안에 이렇게 예외가 여러 가지가 발생될 경우에, 자, 예외별로 내가 처리를 다르게 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캐치를 하나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예외의 수만큼 이렇게 캐치를 연이어서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캐치에서 예외 처리를 할때 어떤 예외를 처리하느냐는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타입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치는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 캐치는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캐치는 딱 하나만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캐치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캐치 중에서 딱 하나의 예외만 처리하고 다른 캐치는 실행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코드는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외가 발생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 예외가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예외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캐치는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딱 하나만 실행하고 끝난다. 자, 예제가 나오는데, 자, 이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메인 메소드 안에서 지금 스트링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목을 보니까 이거는 문자열로 100, 요거는 문자열로 1, 알파벳으로 55.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포문이 반복해서 이 길이만큼, 자, 실행을 하는데, 두 개니까, 요 2가 되겠죠, 그죠? 몇번 반복합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꼴이 들어가 있죠, 그죠? 뭐 이거 잘못 작성된 거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항목이 두 개인데, 포문이 세번 돌다. 그럼 여기 여러분이 인덱스로는 0, 1, 2, 이렇게 있어야 여러분이 세번 반복하면서 항목의 값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예외가 발생하느냐. 자, 그거 한번 알아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니까 요거는 숫자화 가능한 거고, 이거는 숫자화 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 보면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에 100이 들어왔을 때는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숫자화 할수 없겠죠? 그럼 여기서 또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느냐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예외와 여기서 발생되는 예외는 달라요. 자, 여기서 발생되는 예외는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길기도 길다, 그죠? 해석하면은, 배열의 인덱스를 초과했다라는 그런 예외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number format exception. 숫자 형식이 아닌 예외.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는 이 예외고, 여기서 발생되는 거는 이 예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외가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든 여기든.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발생했다면 나는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드는데
자, 이번에는 섹션 3에 이그잼 01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여기에 새로운 자,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자, exception handling example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자,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항목으로 100, 그다음에 1, 5, 5.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포어문을 이용을 해서 자, int i는 0.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i는 자, array.length까지 반복해. 그다음에 한번 반복할 때 i는 1씩 증가해. 여러분, 이 포문 다 이해하시죠? 자, 여기다가 이거 한번 넣어 보세요. 자, system.out.println. 자, array의 i번째 항목을 읽어서 출력해라. 자,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이 항목이 두 개니까 인덱스는 0과 1밖에 없죠. 그러면 요게 들어감으로 해서 여러분이 인덱스가 2까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2잖아요, 그죠? 자,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면 이런 예외가 발생하죠. 자,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자, 여기에서. 자, 10라인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어떤 예외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요거는 아까 인덱스를 잘못 쓰면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 2가 사용되었다. 인덱스 2가 있을 수가 없는데 2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이 꼴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제는 int value는 integer.parseInt 해서 array의 i의 값을 읽고 그거를 정수화해라. 그리고 이 변수에 저장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예외가? Number Format Exception. 숫자 형식이 아닌 예외가 발생했어요. 왜? 155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로 구성된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맨 라인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클래스 이름이 이거죠? 보면 요거예요. 맨 라인에서 11라인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외 내용이 숫자 형식이 아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뭐가 잘못됐지? 아, 얘가 잘못됐구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코드상에 이와 같이 직접 리트럴로 항목의 값을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네트워크에서 받은 데이터가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에 무슨 값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를 작성을 할때 예외 처리까지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이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든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인덱스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되는 이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행 예외입니다. 왜 실행 예외입니까? 우리 컴파일할 때 체크 안 해줬죠? 그죠? 예, 실행할 때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경험에 의해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외 처리 코드를 어디서 작성을 할까? 자, 여기서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try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catch 작성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과연 몇 개일까?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를 잘못 넣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주지 말고 여러분 여기다가 2라고 고정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게 사실 항목이 3개면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항목이 2개나 하나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죠? 얘가 여러분이 결정이 안 되고 실행 도중에 만들어지는 배열이라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예외가 발생한다?
자,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그래서 여기다가 array 하고 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면 도움 받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은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엔터 E. 자, 그래서 이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블록처럼 예외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다시 캐치 하나 더 넣어서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예외가 발생한다?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니까 number 해놔놓고 다 기억 안 나면 control space number format exception 선택되면 enter E.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놨고 이제 실제로 예외 처리 내용을 여기서 작성을 해주는 거죠. 항목 수가 부족합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는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자한테 왜 예외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자, i가 1이 될때이 항목을 읽고 여러분이 정수로 바꾸고자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예외가 발생한다? 얘가 발생하니까 얘부터 먼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가 한번더 돌을 때 i가 2가 되면 인덱스 2는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이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 처리 내용으로 얘가 출력이 된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외별로 이제 캐치를 만들어서 이제 예외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예외 처리를 여러분 할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를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 캐치의 순서예요. 자, 여기서 예외가 여러 개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 예외와 이 예외의 공통 타입을 갖다가 작성을 하고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익셉션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예외의 부모죠. 그리고 지금 이런 예외의 부모는 런타임 익셉션 맞죠? 하지만 이런 예외의 부모는 익셉션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 런타임 익셉션이 얘를 또 상속받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 틀린 말. 모든 예외 클래스는 익셉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발생하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캐치에다가 여기다 익셉션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예외든 다 익셉션이기도 하죠. 그러면 항상 이 캐치가 실행이 돼요. 그럼 이 밑에 거는 실행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캐치는 하나만 실행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결코 실행이 안 돼요. 자,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금방 우리가 이렇게 작성했죠, 그죠? 여러분이 요 자리에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넣어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컴파일 오류가 나죠. 이유가 뭡니까? 요 갖다 대보세요. unreachable.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얘는 실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코 이거는 실행될 수 없는데 너가 왜 이걸 작성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얘가 결코 실행이 못 되는 거야? 왜 얘가 결코 실행이 안 돼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이 캐치만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떠한 예외든 다 익셉션 타입이기도 하거든요. 얘가 부모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내가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었느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외가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넘버 포맷 익셉션만
내가 요렇게 예외 처리를 하고, 그 이외에 네 개의 예외는 그냥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뭐 캐치를 다섯 개를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예외만큼은 요렇게 처리를 하고 싶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요렇게 처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이 순서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캐치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이 캐치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서 발생된 예외가 이거냐? 그래서 이거라면 이렇게 처리해. 근데 얘가 아니라면 그 다음 캐치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냐? 그럼 이거라면 요거 실행. 그래서 캐치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여러분이 캐치를 작성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예외를 작성을 해야 되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넓은 범위의 예외 타입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똑같은 예제인데, 지금 try, catch, catch 해서 이제 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요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 좀 넓은 범위의 예외를 나중에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자, 배열의 항목 수가 여러분이 4개로 늘었어요. 늘었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폼문에 보면 역시 이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정수로 바꾸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널은 여러분이 정수로 바꿀 수가 없죠. 이것도 정수로 바꿀 수가 없고,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캐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array index out로 bound exception이니까, 요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요거를 실행해서 처리하겠다. 뭐 요거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캐치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외가 몇 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작성되어 있죠. 뭐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파이프 기호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거하고 비슷하긴 해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요렇게 처리하고 싶고, 그 이외에는 다 이렇게 처리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요렇게 처리를 하는데, null point exception하고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캐치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거는 이거를 제외한 모든 예외고, 이 밑에 거는 이두 개만큼은 내가 동일하게 예외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캐치 만들어도 되는데, 이두 개만큼은 하나의 캐치 블록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한번 작성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섹션 3의 이그잼 03이죠.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이걸 3으로 해놔놓고요. 자, 여기에 요거를 카피를 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null도 추가하고 200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를 좀 수정을 해서 점 length를 했습니다. 여러분, length가 뭡니까? 문자열의 길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 중에서 null이 들어가면 이게 null점이 돼 버리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무슨 예외가 발생합니까?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이걸 4로 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해 보세요. 좀 다른 걸 넣어 볼까요? 요거는 그냥 10 넣고, 요거는 2000 이렇게 넣었고,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죠? 자, 총 예외가 몇개 발생합니까? 이거 실행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게 출력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예외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얘가 출력됐다는 이야기는 하여튼 이 예외 말고 다른 예외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또 얘가 한번더 넣었다는 이야기는 또이 예외 말고 또 다른 예외가 하나 더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여기서 null pointer exception.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catch, 자,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항목수를 초과했습니다. 자, 예외별로 여러분이 캐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출력이 됐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내가 이 예외하고 내가 이 예외는 이렇게 따로따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두 개만큼은 같은 내용으로 예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파이프 기호를 넣어주고,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문자열이 없거나 항목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캐치는 두 개의 예외를 처리를 하는 거죠. 하나는 예, 하나는 예. 이해되죠? 자, 마지막에 여러분 이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요거를 exception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number format exception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null point exception도 발생하지 않았고,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도 발생하지 않았고, 하지만 예외는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만큼은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이외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제였고요.